이렇게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 물건 하나 사는 것도 고민하게 되죠. 구매 심리가 움츠러들까 싶어서 기업들이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가격을 올리는 대신 교묘하게 양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뽑아 쓰는 티슈. 크기는 똑같은데 자세히 봤더니 티슈 장수가 줄었습니다. 두루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old one had 425 sheets on a roll. The new one 320. You lost over 100 sheets on every roll. 세탁 세제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젤리도 포장은 그대로인데 내용물의 양은 적어졌습니다. 대체 100엔 ぐらいが 기준になってるので, それ 이상 上がっちゃうと 考えちゃうって値段の設定になりますかね。 이렇게 고물가로 재료값이 오르자 기업들이 제품의 용량을 은근슬쩍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다는 뜻의 슈링크와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슈링크플레이션이 퍼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가격을 올렸으면서도 소비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기만 행위란 지적입니다. That's kind of a sneaky way of passing on a price increase because they hope most consumers are not going to catch it. 특히 일부 기업은 영업이익이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양을 줄여놓고 포장만 바꿔 더 비싸게 팔아먹는 얌체 상술을 부리는 탓에 슈링크플레이션을 돈 버는 기회로 삼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